안녕. 나는 산타 할아버지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가는 길이지요. 아이, 그런데 가만, 루돌프가 어디로 갔지? 루돌프! 루돌프!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Hey!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Hey! 루돌프, 여기 있었구나. 아이들이 기다린다. 얼른 가자. 이리야!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헤이! 산타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내 수염이 어디로 갔지? 내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산타 수염, 내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흰 수염, 솜사탕 수염, 찐득찐득 구름 수염, 주룩주룩.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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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염 아냐? 내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산타 수염, 내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흰 수염, 옥수수 수염, 간지간지 라면 수염, 뽀글뽀글.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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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염 아냐? 도대체 내 수염이 어디로 갔담? 제발 돌아오렴. 내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산타 수염, 내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흰 수염, 수염 아냐? 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신나는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설레는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흥겨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행복한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산타클로스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선물, 여기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여기, 어? 산타 선물. 메리 메리 우르르뚜루, 해피 해피 우르르뚜루, 크리스마스 우르르뚜루,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시작됐군. 어, 누가 내 수염을 훔쳐갔어? 안 돼! 미니모, 우리가 도둑을 찾아보자. 네네네네. 도둑 어디 갔나? 산타 수염 도둑, 도둑 어디 갔나? 함께 찾아보자.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산타 수염, 수염 어디 갔나? 복슬복슬 흰 수염, 찾았다 산타 수염,
이건 솜사탕이야. 찾았다 산타 수염. 크리스마스 리스야. 노노노노노노노 내 수염 아냐. 도둑 찾았다. 안돼. 오 예예예예예예 찾았다 수염. 호호호 고마워 핑크퐁. 니니 뭐야? 어? 안돼. 누가 내 코를 훔쳐갔어. 눈사람아 걱정 마. 우리가 도둑을 잡아줄게. 도둑 어디 갔나? 눈사람 도둑. 도둑 어디 갔나? 함께 찾아보자. 내 코 어디 갔나? 뾰족뾰족 눈사람 코. 내 코 어디 갔나? 뾰족뾰족 당근 코. 찾았다 눈사람 코. 이건 요정 모자야. 찾았다 눈사람 코. 이건 사탕이야. 노노노노노노노 내 코 아냐. 와! 미니모가 당근 코를 찾았어. 안돼. 오 예예예예예예예 찾았다 눈사람 코. 준비 완료. 이제 출발해볼까? 어? 내 뿔이 사라졌잖아. 나는 뿔 없이 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도둑 어디 갔나? 사슴 뿔도둑. 도둑 어디 갔나? 함께 찾아보자. 내 뿔 어디 갔나? 길쭉길쭉 사슴 뿔. 내 뿔 어디 갔나? 길쭉길쭉 갈색 뿔.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꾸나. 오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구나.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러 가볼까. 자 출발.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호호호호호. 응? 선물들이 다 어디 갔지? 어? 선물들이 도망갔잖아. 우리가 잡으러 가자. 정말 고맙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네.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루뚜 모두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벌써 해가 뜨고 있어. 어서 선물을 찾구나. 뚜뚜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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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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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모두 고맙구나. 이건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란다. 자, 여기 그리고 여기도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호호호호. 크리스마스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친구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어? 아기 눈사람아, 뭐하고 있니? 아기 눈사람. 네, 아빠. 아기 눈사람. 네, 아빠. 초콜릿 먹었니? 아니요. 정말이니? 오늘 밤에는 호호호 산타가 올 거야. 거짓말했니? 아, 해볼까? 아. 산타는 전부 다 알고 있단다. 죄송해요. 아기 사슴아, 같이 컵케이크 만들까? 케이크 먹었니? 아니요. 정말이니? 그럼요. 호호호 오늘 밤에는 호호호 산타가 올 거야. 거짓말했니? 호호. 아, 해볼까? 아. 거짓말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아기 쿠키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아기 쿠키. 네, 아빠. 아기 쿠키. 네, 아빠. 사탕 먹었니? 아니요. 정말이니? 그럼요. 호호호 오늘 밤에는 호호호 사탕이 올 거야. 거짓말했니? 저 잡아보세요. 선물을 받고 싶다면 장난치면 안 돼. 죄송해요, 아빠. 나는 산타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 거야. 어? 쿠키가 다 어디로 갔지? 니니모 니니모 니니니 니니모 니니모 니니니 쿠키 먹었니? 니니니 정말이니? 니니니 호호호 오늘 밤에는 호호호 산타가 올 거야. 거짓말했니? 거짓말하면 안 돼. 산타는 다 알고 있어. 호호호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호호호! 얘들아 심심하니? 네!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손가락 놀이하자. 눈사람 눈사람 어디 있네?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뭐하니? 우당탕탕 눈싸움 같이 하자. 받아라. 진짜 브래드맨 진짜 브래드맨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진짜 브래드맨. 진짜 브래드맨 진짜 브래드맨 뭐하니? 달콤달콤 쿠키 같이 만들자. 멋있어. 선물 요정 선물 요정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얘들아 안녕. 선물 요정 선물 요정 뭐하니? 알록달록 선물
루돌프 어디 있나 여깄지 여깄지 루돌프 루돌프 뭐하니 싱싱생생 삶의 글지 자 출발 얘들아 이제 올라간다 산타 산타 어디 있나 여깄지 여깄지 호호호 산타 산타 뭐하니 크리스마스 선물 주지 자 여기 선물 호호호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렴 크리스마스 손가락 놀이 정말 재밌다 핑크퐁 비니모 안녕 핑크퐁 비니모 뭐하니 너희랑 함께 놀고 싶어 좋아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우와!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이번에도 트리를 꾸미니 신나는 겨울 분위기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네 내일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되는걸 우와! 선물! 너무너무 기대돼요! 내일이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리? 네, 얼른 자야죠 올리, 그럼 아빠랑 책 읽으면서 자자 어? 네, 좋아요 그럼 전 오늘 이 책 읽을래요 좋았어 예쁜 트리랑 선물은 몽땅 다 내 거야 야호! 어떤 선물이 있을까? 어, 내 트리! 트리가! 어, 우리 집에 도둑이라니! 누가 이걸 다 훔쳐간 거야?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트리 도둑을 잡아올게요. 오늘은 제가 탐정이 되어야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도둑을 잡아라! 뭐부터 해야 하지? 그래! 저쪽에 계신 할머니들이라면 도둑을 봤을지 몰라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집에 트리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못 보셨나요? 트리 도둑? 아이고 뭐니나 어제 수상하게 도망가던 그 상어인가 보다 맞네 맞네 그 도둑은 말이야 네 빨간 안경을 끼고 있었어 반짝반짝 빛나는 모자를 쓰고 있더구나 환하게 빛나서 어두운데 잘도 보이던걸 뭘 그렇게 많이 담아가는지 엄청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 빨간 안경? 반짝반짝 형광모자? 큰 보따리? 네! 이 정도면 도둑을 찾을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얼리야 도둑을 꼭 찾길 바란다 좋았어 근데 어디부터 가야 하지? 도둑 아기 어? 상어가 간 곳을 알고 싶은가? 네! 그렇다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다니기만 해선 쉽지 않지 도둑이 숨은 곳이 표시된 소중한 탐정 지도를 주지 이렇게 소중한 걸 고맙습니다 도둑을 꼭 찾길 바라 마을 광장에 도착했어.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빨간색 안경. 친구들, 여기서 트리 도둑은 누구일지 같이 찾아보자. 빨간 안경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빨간 안경 쓴 도둑. 너,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도둑은 바로 너지? 아니야, 난 어제 우리 집에서 동생이랑 놀았다고. 그럼 누구지? 내가 도와줄게. 야호! 같이 찾아보자. 빨간 안경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빨간 안경 쓴 도둑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너 도둑은 너도 바로 너지? 나? 나도 어제 집에 트리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잡고 있었어. 뭐? 도도, 너도 우리랑 같이 트리도둑을 잡지 않을래? 바다마을 탐정단이 되는 거야. 바다마을 탐정단? 좋아, 우리 같이 트리도둑을 찾아보자. 다음은 장난감 가게를 가보자. 두 번째 단서는 형광색 모자야. 도둑인데 형광색? 형광색이라면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일 거야. 오호, 맞아! 형광색은 어두운 곳에서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런데 벌써 도망갔으면 어떡하지? 걱정 마! 도둑이 어딨는지 얼른 찾아보자! 형광 모자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형광 모자 쓴 도둑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너 두루루 뚜뚜 형광 모자 쓴 도둑 두루루 뚜뚜 도둑은 바로 너야. 찾았다! 도둑은 바로 너지? 아니야, 난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 해파리라고. 그럼 누구지? 내가 도와줄게. 야호! 같이 찾아보자. 형광 모자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형광 모자 쓴 도둑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너 나? 나는 조그맣고 느려서 올린의 트리는 훔칠 수 없는걸. 그리고 난 내가 트리인데 어떻게 트리를 훔쳐. 아하, 미안해. 도대체 도둑은 어디 있는 거야? 올리, 아직 탐정 지도에 마지막 한 곳이 남았잖아. 거긴 반드시 도둑이 있을 거야. 맞아, 올리. 우리 힘내서 마지막 장소까지 가보자. 좋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둑을 찾아보자. 너네 정말 멋있다. 난 장난감 가게를 지켜야 해서 탐정단을 응원할게. 꼭 트리 도둑을 잡아줘. 응, 고마워. 마지막 단서는 큰 보따리야. 트리에 있는 장식들 그리고 선물까지 훔쳐가려면 아주아주 큰 보따리가 필요했을 거야. 근데 보따리는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겨서 찾기 쉽지 않겠는걸?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지. 바로 도둑은 흔적을 남기는 법. 아까부터 여길 보니 눈에 길이 나 있어. 아마 보따리가 무거워서 눈밭을 지나가기 어려웠던 거야. 올리, 너 진짜 명탐정이구나. 에헴. 그럼 우리 이 눈길을 따라가 볼까? 이 눈길 끝에 반드시 도둑이 있을 거야.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여기 있다. 누구다?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그러네. 초롱하기는 빨간 안경도 없어. 그렇다면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여기 있다. 누구다? 그래, 너. 나 아니야. 맞아, 너. 역시 도둑아기 상어, 너 거기서. 어떻게 알았지? 아, 항복이야, 항복. 도둑아기 상어, 왜 우리 집에 있는 트리도 선물도 몽땅 훔쳐간 거야? 우리 마을도 반짝반짝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고. 그래도 물건을 훔치면 안 되지. 정말 미안해. 너희 마을도 반짝반짝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고? 그렇다면?
아름답게 장식하세. 뚜루뚜루뚜루뚜루뚜. 기쁜 계절 돌아왔네. 뚜루뚜루뚜루뚜루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뚜루뚜루뚜루뚜루뚜. 모두 함께 노래하자. 뚜루뚜루뚜루뚜루뚜. 모두 모두 함께 꾸며 뚜루뚜루뚜루뚜루뚜. 달도 정부도 방울들도 뚜루뚜루뚜루뚜루뚜.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뚜루뚜루뚜루뚜루뚜. 아름답게 꾸며보자 뚜루뚜루뚜루뚜루뚜.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빨간 코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빨간 코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빨간 코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준비 끝! Let's go!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즐거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흥겨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행복한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다 함께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노래 준비 완료! 정말 많이 쌓였어. 여기서 뛰어놀면 정말 재밌겠다. 오? 혹시 눈사람 만난 친구 있어? 아니, 못 봤는데. 다섯 친구들 눈 위에서 점프 루돌프, 미키,
댓글 대구리리리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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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리리리 우와 괜찮아 네! 내 친구들 유니에서 점프 진짜 발매 미끌 대구리리리 안돼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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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리리리 빠 어서와 밑에서 뭐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 셋 친구들 눈 위에서 점프 선물 요정 미끌 대구르르르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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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르르르 잘했어. 두 친구들 눈 위에서 점프 미니모 미끌 대구르르르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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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르르르 미니모 안녕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 한 친구 눈 위에서 점프 핑크퐁 미끌 대구르르르 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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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르르르 드디어 도착했구나 핑크퐁 눈사람 같이 만들자 아하 다들 여기 있었구나 호이포이 핑크퐁 와 와 눈사람이다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크리스마스 함께 즐겨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모두 모여 크리스마스 함께 보내요 너무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산타 할아버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좋겠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정말 좋겠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정말 좋겠네 선물들이 가득 우와! 먹을 것이 가득 우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정말 신난다 아, 오늘도 크리스마스야? 아, 즐거워 내가 바로 산타 S-A-N-T-A S-A-N-T-A 산타와 춤춰요 하얀 눈썹 하얀 수염 내가 바로 산타 내가 바로 산타 내 이름이 뭐라고?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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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와 춤춰요 오 산타 오 산타 오 내 이름은 산타 오 산타 오 산타 오 멋쟁이 산타 예!
싶은데. 안 되겠어. 날 따라 노래방. 기쁜 노래 불러보자. 뚜루뚜루뚜루뚜뚜뚜. 크리스마스 돌아왔네. 뚜루뚜루뚜루뚜뚜뚜. 나팔 들고 큰 소리로 빠라밤 빠라밤 빰빰빰. 모두 함께 노래하자. 뚜루뚜루뚜루뚜뚜뚜. 크리스마스 돌아왔네. 뚜루뚜루뚜루뚜뚜뚜. 뚜루뚜루뚜루뚜뚜. 신이 나서 춤을 추며 라라랄라라랄라랄라. 모두 함께 노래하자. 뚜루뚜루뚜루뚜뚜뚜. 다시 한번 소리 높여. 뚜루뚜루뚜루뚜뚜뚜. 모두 함께 모두 함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뚜루뚜루뚜루뚜뚜뚜. 어? 내 몸이 움직이잖아. 말도 할 수 있어. 나는야 진짜 브레드맨. 예! 안녕 핑크퐁, 나를 한번 잡아봐. 안녕 니니모, 날 절대 못 잡을걸. 안녕 여기야, 술래잡기 할래. 안녕 여기야, 잡을 테면 잡아봐. 안 돼! 도망가자 뚜루루루 빠르게. 뚜루루루 도망가자 뚜루루루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자 뚜루루루 빠르게. 뚜루루루 도망가자 뚜루루루 나 잡아봐라. 니랑 니리모가 쫓아오잖아. 니리모가 너무 빨라. 더 빨리 뛰어야겠어. 도망가자 뚜루루루 더 빠르게. 뚜루루루 도망가자 뚜루루루 누구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자 뚜루루루 더 빠르게. 뚜루루루 도망가자 뚜루루루. 거의 다 왔어. 정했다. 뚜루루루 빨리 날라. 뚜루루루 다 왔어. 뚜루루루 안 돼. 잡힐 것 같아. 삐그덕! 산타 할아버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산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하야하야 아파.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야야야야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야,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 많이 아팠겠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갈비뼈가 어떤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갈비뼈 두 군데가 부러졌네요. 아야야야야, 너무너무 아파요. 얼른 뼈를 맞춰드릴게요. 똑같은 모양과 색깔에 맞게 뼈를 맞춰보자. 초록색 먼저 맞춰보자. 헐. 얍. 그 다음은 파란색. 헐. 얍. 다 됐다. 마지막으로 뼈가 잘 붙도록 보호대를 드릴게요. 보호대를 둘러볼까? 돌격하라! 아, 이게 아니었네. 아, 이건 박스였네. 보호대 착용까지 완료! 고마워요, 의사 아지상어 선생님. 이제 훨씬 덜 아파요. 부러진 갈비뼈 조심조심 맞춰줘요. 몸 튼튼 산타 튼튼 아지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산타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제 몸을 찾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따뜻해.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힘이 없어요. 차가운 눈사람의 눈이 몽땅 다 녹아버려서 몸에 힘이 없나 봐요.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눈사람이 더 이상 녹지 않게 막아야겠어요. 이걸로 다시 몸을 꽁꽁 얼려줄게요. 차갑게 위. 이제 녹은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멋진 몸통을 만들어드릴게요. 동글동글 동그란 눈을 눈사람 몸에 대고 톡톡톡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어보자. 톡톡톡. 여기도 톡톡톡. 마지막으로 톡톡톡. 짜잔! 눈사람 모양 완성! 눈사람 몸이 돌아왔어요. 우와, 진짜 제 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한데? 아! 눈사람 팔도 만들어주고 예쁘게 꾸며야 완성이지. 눈사람 팔은 이렇게 끼워주자. 예쁜 목도리도 둘러주고 휙. 예쁜 단추로 꾸며주면 완성! 이제 마지막으로 눈사람이 녹지 않게 스노우볼로 씌워줄게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니까요. 우와, 눈이 펑펑 계속 내려요. 고맙습니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살이는 녹아버린 눈사람 치료해요. 몸 튼튼 눈사람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눈사람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다리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볼까요? 자, 아야야야야! 과당 넘어진 다리가 부러졌네요. 아야야, 제 쿠키 다리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얼른 치료해 줄게요. 부러진 진저브레드 다리를 치료해 줘야 해. 원래 진저브레드 다리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문어 문어 다리를 얍! 문어 다리 만들어요. 이 다리가 아니었네. 그럼 이 다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이 모양도 아니었네. 그렇다면? 이 다리가 제 다리 맞아요. 제대로 찾은 진저브레드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약을 발라줄게요. 진저브레드는 특별히 초코맛 약으로 발라줄게요. 초코맛 약이라니 완전 신나요. 요호! 쭉 초코약을 발라줄게요. 이제 진짜 제 다리 같아요.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막대사탕을 선물로 드릴게요. 야호! 예쁜 막대사탕 선물까지! 감사해요,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호각호각 부러진 곳 말끔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쿠키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진저브레드 환자 치료 끝! 모두들 깨끗하게 나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안 아프죠? 네! 제 갈비뼈 이제 완전히 다 나았어요. 얼른 다시 선물 배달을 가야겠어요. 전 이제 녹을 걱정 없어요. 제 다리도 이제 다 나아서 빠르게 달릴 수 있답니다. 슝슝! 모두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 치료에도 함께 해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닷속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선물 말미잖아 말이. 바닷속 크리스마스 두 번째 선물 해마 두 마리 또 말미잖아 말이. 바닷속 크리스마스 세 번째 선물 오징어 세 마리 해마 두 마리 또 말미잖아 말이. 바닷속 크리스마스 네 번째 선물 북어 네 마리 오징어 세 마리 해마 두 마리 또 바닷속 크리스마스 다섯 번째 선물 드럼진주 다섯 개 포거 네 마리 오징어 세 마리 해마 두 마리 또 말미잖아 마리. 바닷속 크리스마스 여섯 번째 선물 성게 여섯 마리 드럼진주 다섯 개 포거 네 마리 오징어 세 마리 해마 두 마리 또 말미잖아 마리. 바닷속 크리스마스 일곱 번째 선물 거북이 일곱 마리 성게 여섯 마리 드럼진주 다섯 개 포거 네 마리 오징어 세 마리 해마 두 마리 또 말미잖아 마리. 바닷속 크리스마스 여덟 번째 선물 풍계 여덟 마리 거북이 일곱 마리 성게 여섯 마리 대왕진주 다섯 개 호거 네 마리 오징어 세 마리 해마 두 마리 또 말미잖아 마리. 바닷속 크리스마스 아홉 번째 선물 플로팅 아홉 마리 풍계 여덟 마리 거북이 일곱 마리 성게 여섯 마리 대왕진주 다섯
5개. 호가 4마리, 오징어 3마리, 해마 2마리, 또말미 잘 1마리. 바닷속 크리스마스 10번째 선물, 불가사리 10마리, 플로팅 9마리, 홍콩게 8마리, 거북이 7마리, 성게 6마리, 대왕진주 5개. 오징어 3마리, 해마 2마리, 또말 미잘 1마리. 바닷속 크리스마스 11번째 선물, 돌고래 11마리, 불가사리 10마리, 블루탱 9마리, 홍콩게 8마리, 거북이 7마리, 성게 6마리, 대왕진주 5개. 호가 4마리, 오징어 3마리, 해마 2마리, 크리스마스 12번째 선물, 거울이 12마리, 돌고래 11마리, 불가사리 10마리, 블루탱 9마리, 홍콩게 8마리, 거북이 7마리, 성게 6마리, 대왕진주 5개. 호가 4마리, 오징어 3마리, 해마 2마리, 감사합니다.
친구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뭐 하니? 안녕 안녕 올리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알록달록 예쁜 양말 만들지. 뚜루루 뚜뚜뚜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뭐하니? 안녕 안녕 올리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멋진 트리 꾸미지. 뚜루루 뚜뚜뚜 메리 크리스마스. 떡떡 친구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뭐하니? 안녕 안녕 올리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따끈따끈 맛있는 쿠키 만들지. 뚜루루 뚜뚜뚜 쿵. 뚜루루 뚜뚜뚜 메리 크리스마스. 다녀왔습니다. 응? 다들 어디 간 거지? 짜잔 올리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뚜루뚜뚜 모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코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이고 이런 긴 코가 납작해졌네요. 아이고 이런 너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나무에 부딪히면서 상처가 많이 생겼네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소독해줄게요. 소독하고 나면 부어오른 코도 조금 가라앉을 거예요. 소독 끝! 이제 납작해진 코를 다시 길쭉하게 해드릴게요. 피리를 불어보자. 코가 늘어난다. 아니, 다시 납작해졌잖아. 내 코. 그럼 이번엔 바나나는 어떨까? 맛있는 냄새. 코가 다시 늘어났어요. 내 코. 그렇다면 집게와 밴드를 선택해보자. 집게로 코를 쭉 늘린 다음 알록달록 예쁜 밴드로 코를 고정해드릴게요. 이제 원래대로 코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과자를 주면 코로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납작 눌린 긴 코 길쭉길쭉 늘려봐요. 코 튼튼 코끼리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코끼리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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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너무 추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눈이다, 신난다. 이거 굴려.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독한 코감기에 걸렸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코 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코가 많이 막혔네요. 숨쉬기 편하도록 제가 코를 좀 빼드릴게요. 그럼 먼저 풍선을 선택해보자.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쭈! 그럼 이번엔 스포이드를 선택해보자. 네! 이걸 제 코에 넣는다고요? 너무 길어요. 그렇다면 이 콧물 흡입기를 선택해서 막힌 코를 뚫어드릴게요. 무서워요. 안 하면 안 돼요. 전혀 아프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살살 잘해볼게요. 코가 훨씬 시원해질 거랍니다. 이제야 좀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킁킁킁 막힌 코 시원하게 뚫어봐요. 코 튼튼 강아지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강아지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여여 아파 코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코피가 빠르게 멈출 수 있게 코에 솜을 끼워드릴게요. 자. 아야야야, 내 코! 움직이면 다칠 수 있어요. 잠시 얼음! 해볼까요? 너무 아파요. 자, 이제 코피가 멈춘 것 같네요. 그런데 코가 많이 부었어요. 붓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걸 선택해보자. 아니야, 이건 내 코가 아니야. 그럼 피에로 안경을 선택해보자. 이것도 내 코가 아니야. 아, 그래, 이거야. 드디어 내 코가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빼봐요. 코 튼튼 돼지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모두들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상어 의사 선생님. 여기 선물이요. 우와, 고마워요. 어? 그런데 코가 없네요. 친구들, 그럼 다음 치료에도 함께해줘. 안녕. 안녕.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바닷속 친구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시끄러! 단 한 사람,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만 빼고요. 쓸데없이 크리스마스는 왜 챙기는 거야? 돈 버는 밤, 돈 세는 밤. 그날 밤이었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에요.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오? 오! 꼬마 유령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린 스크루지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저건 나잖아. 엄마, 아빠, 가지 마세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언제나 혼자야. 즐거운 크리스마스에도 다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를 때도 나는 늘 혼자였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난 항상 혼자였어. 그만! 제발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 스크루지가 소리치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져? 너는 또 누구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크리스마스의 즐거움과 행복을 알려주려고 왔어. 자, 꽉 잡아. 스크루지 살려! 스크루지와 유령은 몹시 허름한 집에 도착했어요. 식탁에 차려진 건 없었지만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해했죠. 딩딩동 딩딩동 종소리 울려. 오, 예! 높이 높이 하늘에 울려 퍼지네. 예! 딩딩동 딩딩동 종소리 울려. 행복한 크리스마스 함께 즐겨요. 와! 아니, 다들 어떻게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마법이지. 넌 또 누구냐? 난 미래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날 따라와. 유령과 스크루지가 도착한 곳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저럴 줄 알았어. 돈이 많으면 뭐해? 구두쇠로 살더니 아무도 안 오나 봐. 내가 죽었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지?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너는 너밖에 모르니까. 내가 저렇게 죽다니, 말도 안 돼. 제발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니. 이제부터는 이웃도 잘 챙기고 남을 도우며 살겠어.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자자, 오늘 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선물이 가득한 파티를 열 거예요. 모두 오세요. 우와, 크리스마스 파티요? 정말 재밌겠다. 모두 오세요. 그날 밤 스크루지 집에서 멋진 파티가 열렸고, 이후 스크루지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크리스마스야. 올해 크리스마스도 정말 바쁘겠지. 할 일이 많으니 어서 가자. 나는야 요정 아기 상어. 오늘 할 일 편지 정리. 우리는 요정 상어 가족. 뚜루루 뚜뚜뚜뚜뚜. 차곡차곡 휙휙휙 편지 정리. 이쪽 저쪽 여기저기 모두 정리해. 엄마 상어, 오늘 할 일 선물 준비. 우리는 요정 상어 가족. 뚜루루 뚜뚜뚜뚜뚜. 와글와글 우당탕탕 선물 준비. 재미있는 장난감도 모두 준비해. 와글와글 우당탕탕 선물 준비. 나는야 요정 아빠 상어. 오늘 할 일 선물 포장. 우리는 요정 상어 가족. 뚜루루 뚜뚜뚜뚜뚜. 샥뚝샥뚝 착착착 선물 포장. 알록달록 포장지로 모두 포장해. 샥뚝샥뚝 착착착 선물 포장.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 오늘 할 일 배달 준비. 우리는 요정 상어 가족. 뚜루루 뚜뚜뚜뚜뚜. 반짝반짝 슥싹슥싹 배달 준비. 썰매 뜨는 해마도 모두 준비해. 반짝반짝 슥싹슥싹 배달 준비. 선물 실은 이제 요정 파티 시작! 우리는 요정 상어 가족. 즐거운 크리스마스 뚜루뚜루뚜. 우리는 요정 상어 가족. 행복한 크리스마스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우와! 뭐 신나는 거 없을까? TV라도 켜볼까? 신사숙녀 여러분, 소개합니다. 최고의 월드스타 해피해피 상어가족.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다 함께 춤추자.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 머리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설레는 이 날 다 같이 노래해 Oh happy happy Christmas Christmas 모두가 즐거운 이 날 Christmas 다 함께 노래해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다 함께 외치자 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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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뚜루뚜 행복한 뚜루뚜 즐거운 뚜루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설매 대회가 시작될 예정이니 참가자들은 빠르게 대회장으로 모여주세요. 뿡뿡뿡 뿡뿡 오늘은 뿡뿡 방귀 썰매 대회 뿌룩뿌룩뿡 누가 이길까 신나고 재밌게 달려라 더 빠르게 뿡뿡 힘을 내 끝까지 고고고 고고고 다 함께 뿡뿡뿡 뿡뿡 방귀 썰매 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재밌겠다! 신난다! 1등은 바로 나야! 자, 그럼 먼저 썰매를 골라볼까요? 모두 따라오세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드는 썰매를 하나씩 골라보세요. 와! 전 반짝반짝 전구가 달린 썰매를 탈래요. 슝슝 나는 바로바로 이 썰매 멋있는데 내가 다 물리치고 1등 해야지 저는 커다란 리본이 달린 썰매 탈래요 우와 리본이 나보다 커 나는 동그란 장식이 달린 썰매 동글동글 장식, 동글동글 안경 난 동그란 게 좋아 자, 썰매 대회 시작합니다 뿡뿡 방귀 끼며 빨리빨리 달려볼까요? 신난다 1등은 바로 나 푸른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강기 끼어서 빨리 달리자 우리 모두 힘을 줘서 방귀 껴보자 방귀 소리 울려라 방귀 소리 꾹 아기 상어 방귀
방귀 소리 울려라 방귀 소리 부악 도둑 아기 상어 방귀 소리 부악 부악 뿡 방귀 소리 울려라 방귀 소리 뿡 윌리엄 방귀 소리 뿡뿡뿡뿡뿡 방귀 소리 울려라 방귀 소리 푸시시시 도둑 방귀 소리 푸시시시 푸슈 1등은 나야! 와, 1라운드는 막상막하였네요. 2라운드는 바로 높이 높이 레이싱입니다. 하늘을 잘 날 수 있도록 풍선을 골라볼게요. 노란색은 무조건 내 거지. 줄무늬 풍선과 함께라면 1등은 바로 나! 내가 제일 가벼우니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우와, 동글동글 풍선, 보라색 풍선. 1라운드에서 1등을 못하다니. 2라운드는 무조건 내가 1등이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감기 끼어서 빨리 달리자 우리 모두 힘을 줘서 방귀 껴보자 방귀 소리 울려라 방귀 소리 뿡 아기 상어 방귀 소리 뿡뿡뿡뿡 방귀 소리 울려라 방귀 소리 우악 도둑 아기 상어 방귀 소리 우악 우악 도둑 윌리엄 탈락 윌리엄, 괜찮아? 이제 아기 상어만 이기면 내가 1등이다! 아기 상어, 도둑 아기 상어 이번에도 동시에 들어왔네요 아, 이번에도 내가 1등이 아니라니! 우와, 아직 1등이 가려지지 않다니 정말 막상막하네요 그래도 이제는 승부를 가릴 때예요. 마지막 라운드를 위한 썰매도 골라볼까요? 우와! 도넛 썰매 멋있는데? 그런데 도넛 구멍으로 몸이 빠져버리네. 도넛 썰매는 안 되겠어. 아! 핫초코 썰매 타면 되겠다! 뜨거운 김과 내 방귀가 만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내가 좋아하는 컵케이크가 있네. 에휴, 그런데 컵케이크 썰매는 너무 푹신하고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아기 상어를 이길 수 없어. 더 빠른 썰매 없나? 오, 왠지 매끈매끈한 사탕이라면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나는 사탕 썰매 선택. 3라운드에는 특별한 규칙이 추가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고른 썰매와 똑같은 디저트를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디저트를 먹고 출발하면 더 큰 방귀를 낄 수 있겠죠. 호호호. 달콤한 사탕의 힘을 보여줘! 그럼, 자, 출발! 홀리 화이팅! 1등은 무조건 도둑아기 상어! 도둑 가문의 2등은 없다! 오늘은 뿡뿡 방귀 썰매 대회 뿌룩뿌룩뿡 누가 이길까? 신나고 재밌게 달려라 더 빠르게 뿡뿡 힘을 내 뿡뿡뿡뿡뿡뿡뿡뿡 왜 이래? 내 방귀가 왜 이래? 나 1등 해야 하는데 방귀가 안 나와 저 대왕 쿠키를 먹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대왕 쿠키
과일과 쿠키야, 힘을 줘! 이야! 내가 1등! 우후! 자, 오늘의 1등은 바로바로 아기상어! 어? 뭐야? 어? 산타 할아버지,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어? 어, 도둑 아기상어, 반칙을 하면 안 돼요! 규칙을 어기고 대왕 쿠키를 훔쳐서 방귀 부스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1등을 줄 수 없어요! 치! 다음번에는 정정당당하게 참여하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 자, 친구들, 바다마을 뿡뿡 방귀 대회 어땠나요? 앞으로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서 더 멋진 방귀로 내년 대회에서 만나요. 아참, 그리고 어?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찾아갈 테니 모두 기대하세요. 그럼 다 같이 방귀 한번 뀌고 대회를 마무리할게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내 선물도 봐. 신난다 신나. 오늘은 12월 25일 에이미가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난 크리스마스가 정말 좋아. 하루뿐인 건 너무 아쉬워. 맞아 맞아. 아, 하루는 너무 짧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좋겠네. 선물들이 가득 가득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좋겠네. 그날 밤 에이미는 크리스마스 요정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좋겠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크리스마스는 어제였는데 왜 아직 캐롤을 부르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잖아. 이것 봐. 언니와 오빠는 새 선물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요정 할머니가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야호! 그날 이후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덕분에 사탕과 과자를 매일 먹고 선물도 매일 받았어요. 맛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크리스마스에 에이미와 가족들은 모두 지쳐버렸어요. 난 매일 배불리 먹었더니 뚱뚱보가 됐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 끝날까. 선물들이 가득 반복되는 하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젠 지겨워. 그날 밤 요정 할머니가 에이미를 찾아왔어요. 에이미? 아, 요정 할머니!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고 있니? 아니요, 이제 맛있는 음식도 선물도 즐겁지 않아요. 어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 꼬마 아가씨가 소중한 경험을 했구나.
다음 날 에이미가 잠에서 깼을 때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야호! 크리스마스가 끝났어! 언니, 오빠, 오늘은 며칠이지? 12월 26일.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어머, 얘 좀 봐. 그건 어제였잖아. 야호!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끝났다! 말지! 에이미는 활짝 웃으며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는 1년에 딱 하루가 좋다고 말이에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열정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시끄러워! 단 한 사람, 구두쇠의 스크루지 할아버지만 빼고요. 돈도 안 되는 크리스마스는 왜 챙기는 거야? 돈 버는 밤, 돈 세는 밤. 그날 밤이었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에요.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꼬마 유령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린 스크루지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저건 나잖아. 엄마, 아빠, 가지 마세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언제나 혼자야. 즐거운 크리스마스에도 다 같이 모여서 노래 불러도 모두가 나를 떠나갔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난 항상 혼자였어. 그만, 제발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 스크루지가 애원을 하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져? 너는 또 누구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크리스마스의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려고 왔어. 자, 내 옷을 잡아. 야, 스크루지 살려! 스크루지와 유령은 몹시 허름한 집에 도착했어요. 식탁에 차려진 건 없었지만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죠. 딩딩동 댕댕동 종소리 울려 예! 종소리 하늘 높이 울려 퍼지네 예! 딩딩동 댕댕동 종소리 울려 추워도 상관없어 신나게 즐겨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마법이지. 넌 누구냐? 난 미래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날 따라와. 유령과 스크루지가 도착한 곳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저럴 줄 알았어. 돈이 많으면 뭐래. 구두쇠로 살더니 아무도 안 오나 봐. 내가 죽었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울지 않는 거지?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너는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렇게 죽다니 말도 안 돼. 제발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크리스마스에 아침이 밝았어요. 오, 내가 살아있다니. 이제부터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어.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자자, 오늘 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선물이 가득한 파티를 열 거예요. 모두 오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모두 오세요. 그날 밤 정말로 성대한 파티가 있었고 이후 스크루지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추운 겨울날 두더지가 손모아 장갑 한 짝을 발견했어요. 어? 참 잘됐다. 따뜻한 집이 생겼는걸. 잠시 후 폴짝폴짝 개구리가 뛰어왔어요. 두더지야, 들어가도 돼? 나 순발이 꽁꽁 얼었어. 그럼 어서 들어와. 둘이라면 더 따뜻할 거야. 이번에는 지나가던 토끼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두더지와 개구리가 살지. 얘들아, 눈 때문에 귀가 꽁꽁 얼어붙었어. 나도 끼워줘. 그럼 어서 들어와. 셋이라면 귀도 금방 따뜻해질 거야. 이번에는 늑대와 여우가 다가왔어요. 이게 뭐지? 거기 누구야? 아니야! 얘들아, 우리도 들어가도 되니? 너무 추워서 코가 꽁꽁 얼었어. 어서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곧이어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새로 만든 굴인가? 안에 누구 있어요? 우리가 살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앞이 보이질 않아. 나도 끼워줘. 안 돼. 넌 엄청 뚱뚱하잖아. 맞아. 그리고 여긴 이미 너무 좁다고. 아, 제발 부탁이야. 너무 추워. 할 수 없지. 고마 들어와. 6시라면 눈이 많이 내려도 끄떡 없을 거야. 밀지 마. 조금만 옆으로 가봐. 치워줘. 바로 그때 아기 생쥐가 찾아왔어요. 너무 추워서 꼬리가 꽁꽁 얼었어. 나도 끼워줘. 하지만 손모아 장갑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쥐는 커다란 곰의 코 위로 올라가 폴짝 앉았죠. 여기 앉으면 되겠는걸? 곰이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손모아 장갑은 하늘로 슝 날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개구리 살려!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상어 올리. 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노래를 듣지? 크리스마스 캐롤이요. 그럼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 신나게 율동을 해볼까? 네, 좋아요. 우와, 재밌겠다. 우리 핑크퐁 친구들도 크리스마스 캐롤 율동 함께해요. 그럼 다 같이 출발!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즐거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흥겨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행복한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다 함께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노래 준비 완료! 친구들, 칸타타 상어 가족 율동을 해볼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행복한 뚜루루뚜루 메리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즐거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흥겨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오늘은 뚜루루뚜루 행복한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다 함께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노래 준비 완료! 행복한 크리스마스 상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함께 노래.
핑크퐁 친구들, 우리 신나는 트위스트 댄스를 배워볼까요? 튼튼쌤을 잘 보고 따라해봐요. 오른발 트위스트, 왼발 트위스트, 이번엔 두 발을 트위스트. 핑크퐁과 올리와 함께, 그리고 튼튼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안녕. 배달지는 어디지? 아야! 갑자기 입안이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아야! 당근이 입안에 박혀버렸어!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산타 할아버지도 이가 아프대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산타 할아버지, 사슴 친구, 아기상어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빨리 전 세계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가야 하는데 입안이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답니다. 어우, 저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모두들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산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입안 사이사이 구석구석 염증이 있네요. 아니, 제 잇몸이 왜 이렇지요? 산타 할아버지, 입안 구석구석이 염증이 있네요.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선물 포장을 하느라 잠을 푹 못 잤더니 염증이 생겼나 보군요. 빨리 나와서 선물 배달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염증을 제거해 볼게요.
덥수룩한 수염 때문에 입안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네요. 우선 이 머리끈으로 산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잠시 묶어줄게요. 자, 오른쪽은 빨간색 머리끈, 왼쪽은 초록색 머리끈. 다 됐어요. 이제 입안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 바로 염증 제거 치료를 해볼게요. 먼저 레이저 치료를 해서 세균을 제거해볼게요. 세균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연고를 바르고 염증 치료를 마무리할게요. 너무 따가울 수 있으니 조심조심 살살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산타 할아버지, 따가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염증 치료 완료!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따끔따끔 염증 세균을 무찔러 치료 끝! 자, 이건 의사 선생님을 위한 선물이에요. 사슴 환자분, 들어오세요. 제 이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야야, 아빠, 이거 봐요. 도와주세요. 어느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사슴 환자분, 걱정 말아요. 당근을 제거하고 금이 난 부분을 메꾸면 감쪽같이 새 이빨이 된답니다. 이빨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빨에 박힌 당근부터 제거해볼게요. 자, 당근을 모두 제거했어요. 이제 깨진 이빨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다시 건강한 이빨로 채워줄게요. 오늘은 특별히 사슴 환자분을 위해 크리스마스 특별 치료법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글루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 이빨! 눈 스프레이로 깨진 이빨을 메꿔줄게요. 차가워! 사슴 환자분, 차갑더라도 특별한 이빨을 만들어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요. 자, 이제 미니 냉각기로 바람을 날려서 눈을 고정해 줄 거예요. 얼음 이빨 완성! 이제 단단한 이빨을 가지게 되었으니 아무리 당근을 먹어도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우와, 특별한 얼음 이빨이라니!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슴 깨진 이빨 눈 스프레이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거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환자가 여기 있었네. 반짝반짝 반지 갖고 싶어서 입안에 숨겼어요. 훔친 선물 어디 숨겼나 한번 볼까요? 입속에 숨겨둔 선물들 꺼내볼게요. 네, 선생님. 잇몸이 너무 아파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숨기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빨리 선물을 꺼내서 잇몸을 치료해 줄게요. 너무 많은 선물을 입에 넣어서 모두 잇몸에 박혀버렸어요. 우선 선물들을 다 꺼내줄게요. 자, 이 다이아몬드는 너무 커서 잘 안 나오네요.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서 꺼내봐야겠어요. 영차! 영차! 휴! 저런, 다이아몬드가 잇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신경이 다 오염됐네요. 너무 깊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 신경의 일부가 끊어져서 검게 오염된 거였어요. 끊어진 신경을 다시 이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야, 선생님,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신경이 다시 연결되었어요. 신경 치료 끝. 이제 입안이 아프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픈 잇몸 반짝 보석 캐고 신경 연결해서 치료 끝! 미안합니다. 여기 나머지 선물이에요.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빠르게 치료해 주셔서 선물 배달을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줄 테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기다려야 해. 그럴게요. 산타 할아버지 죄송해요. 자, 이건 치료를 잘 받은 도둑을 위한 선물.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구두빵 할아버지와 요정들.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구두빵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덧 구두 한 켤레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 이걸 어쩌지? 나는 구두빵 할아버지. 구두 가죽이 다 떨어졌네. 에휴, 내일도 구두를 만들려면 가죽이 더 필요한데. 아이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구두빵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멋진 구두를 만들어놨지? 어머,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요! 손님은 많은 돈을 내고 구두를 사갔어요. 그 돈으로 할아버지는 구두 두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샀죠. 내일도 구두를 만들 수 있겠어. 영감, 여기 좀 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멋진 구두가 만들어져 있지 뭐예요? 아니, 누가 또 구두를 만들어놨잖아.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누군가 구두를 만들어놓았어요. 반짝반짝 구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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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구두가 여기도 있어. 아이쿠.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팔아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어쩜 이렇게 멋지나. 신대로야. 아, 그런데 도대체 누가 구두를 만드는 거지? 영감, 오늘 밤은 자지 않고 지켜보는 게 어때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을 끄고 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쉿. 장식하세 랄랄랄랄랄랄랄라. 예쁜 구두 만들어요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들은 꼬마 요정. 어? 아,
아침이 오고 있어. 빨리 가자, 서둘러. 꼬마 요정들이 우리를 도왔구나. 영감,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요.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껏 요정들의 옷과 신발을 만들었어요. 캄캄한 밤이 되자 요정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 이게 뭐지? 여기 아주 작은 옷이 있어. 내 발에 꼭 맞는 신발도 있는걸? 요정들은 펄쩍펄쩍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좋아했어요. 기뻐하는 요정들을 보는 구두빵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뿌듯했답니다. 펄쩍펄쩍 춤춰요 모두 모두 신나게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올리, 응? 빨리 자야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놓고 가신단다. 어서 자야지.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부릉부릉 멋있는 장난감 자동차? 아니면 달콤한 조개사탕? 어라? 선물이 없네? 도대체 선물은 어디로 간 거야? 올리,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찾아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요. 올리, 울지 마. 우리가 좀 더 찾아볼게. 아이고. 올해 선물은 정말 없는 걸까? 어? 뭐지? 산타 할아버지 사진 대신 악당 문어 사진이 생겼어. 악당 문어가 산타 마을에 침입한 게 분명해. 친구들, 나랑 같이 선물 공장에 가서 산타 마을 친구들을 구하자. 못된 악당 문어, 당장 멈춰. 선물 공장을 산타 마을 친구들에게 돌려줘. 어림없는 소리. 선물 공장을 순순히 돌려줄 순 없지. 꼭 산타 마을 친구들을 찾아서 선물 공장을 되돌려 놓아야 해. 그럼 일단 선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여긴 편지방인 것 같아. 우와! 전 세계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들이 이 방에 모여 있네. 어서 편지 요정을 찾아보자. 편지 요정 어디 있나? 빨강 모자. 편지 요정, 편지 요정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길쭉한 꼬리가 보여. 혹시 편지 요정? 아, 리본 끈이었네. 혹시 이 꼬리가 편지 요정? 편지 요정아, 괜찮아? 아기 상어야, 낙당 문어를 피하려다가 우편함 깊숙한 곳에 박히고 말았어. 어? 고마워, 아기 상어야. 정말 다행이야.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아니? 선물 요정은 선물 포장방에 숨어있을 거야. 선물 요정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알겠어.
나는 선물 포장방으로 가서 선물 요정을 찾을게. 너는 편지방에서 남은 편지들을 정리해줘. 응, 아기 상어야. 잘 부탁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사이에서 선물 요정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선물 요정 찾는 것을 도와줘. 선물 요정 어디 있나? 초록 모자. 선물 요정, 선물 요정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초록색이 보여. 분명 선물 요정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어. 선물 요정이 분명해. 장난감 블록이었네. 어? 저기 초록색 모자다. 이번엔 선물 요정이 틀림없어. 찾았다, 선물 요정. 선물 요정아, 괜찮아? 악당문어, 가만두지 않겠다. 난 악당문어가 아니야. 아, 아기 상어구나. 악당문어가 다시 쳐들어온 줄 알았어. 나는 선물 공장을 구하기 위해 왔어. 혹시 해마 친구가 어디에 숨었는지 아니? 해마 친구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무언가 먹고 있을 텐데. 당근 농장에 가보면 되겠다. 알겠어. 내가 해마 친구를 어서 찾아올게. 고마워, 아기 상어야. 우와, 당근 정말 많다. 여기서 해마 친구를 어떻게 찾지? 해마 친구 어디 있나? 귀여운 해마 친구. 해마 친구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뿔이 보여. 해마 친구가 분명해. 아, 눈사람 손이었네. 애초! 으악! 내 코! 눈사람아, 걱정 마. 이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줄게. 고마워, 아기 상어야. 그럼 해마 친구는 어디 있는 걸까? 어? 저기 해마 친구의 꼬리다. 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요정들을 만나서 다 함께 산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보자.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거지? 살려주세요. 저기 있다. 어?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쩌지? 걱정 마. 내가 다녀올게. 아기 상어야, 조심해.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해드릴게요. 산타 상어 어디 있나? 복실복실 하얀 수염. 산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하얀 수염? 산타 할아버지다. 에이, 솜사탕이었잖아.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어? 찾았다! 산타 할아버지! 영차! 영차! 아이고! 아, 어쩌지? 나 혼자서는 산타 할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어. 친구들, 우리 편지 요정과 선물 요정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친구들아, 어서 와서 나를 좀 도와줘. 할아버지, 지금 요정들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아기 상어야, 우리 왔어. 요정들아, 어서 도와줘.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아버지를 구할 수가 있어. 영차, 영차. 내가 하나, 둘, 셋을 셀 테니까 셋 할 때 다 같이 당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산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난 괜찮단다. 악당 문어가 선물 공장을 빼앗기 전에 얼른 요정들을 찾아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요정들과 해마 친구를 모두 찾았어요. 오. 야, 이럴 수가. 산타와 요정들을 모두 찾아내다니. 이번엔 물러서지만 다음번엔 내가 꼭 산타 마을을 접수하겠어. 악당 문어를 물리쳤다.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 배달을 해주러 가요.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 덕분에 악당 문어를 물리치고 선물 공장을 되찾아올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산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물 배달 잘 부탁드립니다. 아기 상어야, 나랑 같이 배달을 하러 가지 않을래?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기 상어의 마음도 같이 배달되면 좋겠구나. 우와, 정말이야? 좋아요.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빨강코 아기 상어. 내 지느러미 멋지지? 내 지느러미가 더 멋져. 무슨 소리야? 북극 산타 마을 상어들이 한데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이번에도 내가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끌게 될 거야. 무슨 소리? 수영이 제일 빠른 내가 썰매를 끌 거라고. 난 눈이 좋아서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썰매는 내 차지야. 하지만 제일 멋진 건 나니까 썰매는 내가 끌어야 해. 나도 얘들아, 나도 썰매를 끌고 싶어. 네가 썰매를 끈다고? 하지만 아기 상어야, 넌 너무 작은걸. 게다가 네 코 좀 봐, 빨갛잖아. 모두 낡으면 웃을걸. 아기 상어 빨간 코, 코코코 반짝반짝 빛나네. 반짝반짝 어디서든 눈에 띄지. 모두들 놀려댔네. 내 코는 왜 이렇게 빨간 거야? 가영 상어 외톨이가 되었네. 나도 썰매 끌 수 있는데.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 할아버지가 상어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올해 썰매를 끌 상어들은 치치, 오예, 스피디, 야호, 핀. 다음으로 스마티, 야호, 레오, 이천. 와하! 자, 오늘 밤 안으로 선물들을 다 나눠줘야 한다고. 출발! 달리자! 달려! 요호호호! 썰매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안개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고래다! 모두 정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해! 아이고! 이거 큰일인걸.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잠깐, 저기 빛나는 빛은 뭐지? 저건 아기 상어 코에서 나는 빛이에요. 오호, 그렇다면 아기 상어 집으로 출발! 아기 상어야, 내 빛나는 코로 길을 밝혀주겠니? 네, 물론이죠. 아기 상어는 기뻐하며 맨 앞에서 썰매를 끌었어요. 저기 고래예요. 모두
고마워, 아기 상어야. 아기 상어야, 대단하구나. 아기 상어 만세! 반짝이는 아기 상어 코 만세!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빨간 코 상어는 기쁨에 가득 차서 코를 더욱 반짝반짝 빛냈어요. 만세! 아기 상어 만세! 그날 밤 산타 할아버지는 아기 상어의 빨간 코 덕분에 무사히 선물을 나눠줄 수 있었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산타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산타 마을 모두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요. 응? 도둑 아기 상어네. 산타 마을에 무슨 일로 왔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내일 꼭 선물 받아야지. 아, 그동안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선물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야! 다 쏟아졌잖아. 이걸 언제 다시 담아? 산타에게 디어 산타, 사랑하는 산타 할아버지, 산타 산타 산타! 뭐야, 산타 상어 찾는 편지밖에 없잖아. 힘든 건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산타라면 모두 좋아하겠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산타 될 거야. 그래,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아무리 산타라도 달콤한 간식은 못 참지. 온다! 맛있는 냄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산타다! 어? 여기는 산타 마을 선물 포장소인데 도둑 아기 상어가 요정들을 가두는 바람에 아무도 선물을 포장하지 않고 있어요. 에이, 산타는 선물을 줘야 하는데. 보자, 이거는 대충 이렇게, 이건 전부터 갖고 싶던 상어 유치원 블럭 세트잖아. 내가 가져가야지. 세상에, 선물을 훔쳤어요. 이건 뭐지? 이름표네? 어떤 게 누구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붙여보지 마. 오늘은 내가 산타 상어야. 선물도 내가 나눠줘야지. 신난다. 오늘의 산타는 도둑 아기 상어. 예. 모두 외쳐 내 이름 도둑 아기 상어. 나? 선물 보러 가자. 웬 모자?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여기 하나 있다. 하나뿐인데. 뭐라고?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으니까 분명 대왕 모래놀이 세트를 주셨겠지? 이건 뭐야? 내 선물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해. 잘못 전달된 선물 때문에 속상해하는 바닷마을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도둑 아기 상어는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와 요정들을 창고에 가둬버렸다고 말했어요. 선물을 주면 모두가 날 좋아할 줄 알았다고.
그리고 바로 창고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께 엉망이 된 크리스마스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산타 할아버지. 그래, 도둑아기 상어야. 널 거둔 건 분명 잘못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와서 직접 사과했으니 이제 괜찮아. 덕분에 달콤한 간식도 많이 먹었단다. 이제 우리 같이 이 상황을 바로잡아 볼까? 어? 바다 마을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올리는 이거. 와, 고마워 도둑아기 상어. 레이거는 여기 있다. 너 도둑아기 상어야, 정말 고마워. 도둑아기 상어가 새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친구들의 고맙다는 말을 들은 도둑아기 상어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걸요. 우리 모두 사진 찍어요. 도둑아기 상어 산타도 같이 찍자. 사랑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함께라서 행복해. 즐거운 크리스마스. 호두까기 인형. 12월 24일 밤, 마리는 피터 삼촌을 기다렸어요. 삼촌은 크리스마스 전날에 늘 선물을 주시거든요. 마리, 삼촌이 준비한 선물이란다. 어서 풀어보렴. 와, 고맙습니다. 어머,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유리 장식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들려던 마리는 웅성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와! 생쥐떼잖아! 셀 수도 없이 많은 생쥐들이 사방에서 기어다녔어요. 더 끔찍한 건 생쥐들을 지휘하는 머리가 일곱 달린 생쥐 여왕이었어요. 저리 가, 이 못된 생쥐야. 그때 갑자기 장식장에 있던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여, 마리를 지켜라. 전투에 나가자. 호두까기 인형이 지휘하자 병사 인형들이 탕탕 총과 대포를 쏘고 휙휙 칼을 휘둘렀어요. 덤벼라 성지들아! 하지만 호두까기 인형은 금세 생쥐들에 둘러싸였어요. 이 못된 생쥐, 내 인형을 괴롭히지 마! 마리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생쥐 여왕에게 집어던지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마리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마리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피터 삼촌뿐이었어요. 마리, 호두까기 인형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단다. 뭔데요? 아주 먼 옛날 어느 궁궐에 생쥐나라 여왕이 숨어 살았대. 그런데 왕이 쥐덫을 놓는 바람에 생쥐 여왕은 일곱 아들을 잃게 된 거야. 감히 내 일곱 아들을 죽이다니! 네 공주도 무사하진 못할 게다! 화가 난 생쥐 여왕은 저주를 걸어 공주의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었어. 수리수리 마수리! 저주를 풀려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호두를 깨서 먹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나타난 거지. 공주, 내가 그 저주를 풀어주겠어요. 왕자가 호두를 깨자 공주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이번엔 왕자의 얼굴이 못생기게 변한 거야. 공주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못생겼다며 왕자를 쫓아냈단다.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리는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라고 믿게 되었어요. 내가 공주였다면 저주를 풀어준 왕자님과 결혼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마린네 집에 한 잘생긴 소년이 찾아왔어요. 어?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인형나라의 왕자랍니다.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 마리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났어요. 마리,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 뒤 마리는 인형나라의 왕비가 되어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오늘 밤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오신대요. 동생은 곰인형을 달라고 조르는 편지를 썼어요. 나는요, 비밀이에요. 동생은 설탕 과자와 춤추는 꿈을 꾸나 봐요. 빨리 잠이 들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텐데 어쩌죠? 잠이 오지 않아요. 어, 맞다! 엄마가 눈을 감고 양을 재면 잠이 온다고 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우. 어? 무슨 소리지? 히리야! 히리야! 루돌프야! 지붕 위로 내려가자. 친구들, 지금 이건 꿈일까요? 어? 어떡하지? 누가 우리 집 지붕에 있나 봐요. 쭉! 자! 아이고, 이 왜 안 들어가? 이거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안녕, 꼬마야. 별처럼 빛나는 눈. 작살 눈빛. 장밋빛이야. 호잇, 호잇. 그리고 눈처럼 하얀 수염. 에헴. 빨간 모자와 더러운 산타 할아버지. 꼬마야, 나를 만난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란다. 지킬 수 있지? 산타 할아버지는 익숙한 손길로 양말에 선물을 넣기 시작했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블룩한 배는 움직일 때마다 물풍선처럼 흔들흔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어요. 호호호! 이건 네 거라니. 네가 원하던 선물일 거야. 아침에 불어보렴. 날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만 가봐야겠구나. 자. 산타 할아버지는 다시 굴뚝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이 힘들어 보이는 건 나뿐인가요? 자, 빨리 가자꾸나. 히리야! 달빛 속에서 썰매가 쿵 날아올랐어요. 우와! 안녕히 가세요, 산타 할아버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델라는 남편 짐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찾고 있었어요. 짐의 금식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짐에게는 멋진 금시계가 있었지만 시계줄이 너무 낡았거든요. 지금이 몇 시지? 델라는 시계를 볼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짐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짐의 시계에 달면 잘 어울릴 거야. 하지만 돈이 너무 부족한걸. 바로 그때 유리창에 델라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비쳤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오, 정말 이 예쁜 머리카락을 잘라 팔겠다고요?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는 거죠? 네. 어머머, 이 머릿결 좀 봐. 이제 선물을 살 수 있겠어. 델라는 소중히 길러온 머리카락이 잘려 속상했지만 선물을 보고 기뻐할 짐이 떠올라 뿌듯했어요. 델라에게 잘 어울리겠지? 어서와 델라.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준비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깜짝 놀랄걸? 그런데 델라, 왜 머리에 수건을... 아니, 당신 머리카락이... 당신에게 꼭 이걸 선물하고 싶었어요. 델라, 이걸 사느라 당신의 머리카락을 판 거예요? 짐, 내 머리카락이 짧아져서 실망했나요? 아니, 오해하지 말아요. 겉모습이 바뀌어도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요. 이걸 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 거예요. 짐이 준 상자 안에는 반짝반짝 보석이 박힌 머리핀이 들어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델라가 갖고 싶어 했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고마워요, 짐. 머리카락은 금세 자랄 거예요. 아, 참. 어서 시계에 이걸 달아봐요.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어머, 당신 시계가...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잘 보관해두도록 합시다. 사실 당신 머리핀을 사려고 시계를 팔았거든. 짐,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델라와 짐은 세상 어느 부부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사랑해요, 델라. 나도 사랑해요. 어? 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소원을 들어주셨어. 야호, 선물도 많아. 신난다, 신나. 오늘은 12월 25일 아기 상어가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난 크리스마스가 정말 좋아. 하루뿐인 건 너무 아쉬워. 맞아, 맞아. 하루는 너무 짧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정말 좋겠네. 헤이! 선물이 한가득 가득! 선물이 한가득 가득!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정말 좋겠네. 그날 밤 아기 상어는 크리스마스 요정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정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좋겠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어제였는데 왜 아직 캐럴을 부르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잖아. 이것 봐. 친구들은 새 선물을 자랑하며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요정이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줬어. 야호. 그날 이후 반복되는 크리스마스 덕분에 친구들은 매일 과자도 먹고 새 선물도 받았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는 크리스마스에 아기 상어와 친구들은 모두 지쳐버렸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그만! 매일매일 사탕을 먹었더니 이가 다 썩었어. 이것 봐! 난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다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언제 끝날까? 선물들이 가고 반복되는 하루. 이제 그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이젠 지겨워. 모두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크리스마스 요정님, 제발 돌려놔 주세요. 그날 밤 크리스마스 요정이 아기 상어를 찾아왔어요. 아기 상어야? 와, 크리스마스 요정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고 있니? 아니요, 이제 맛있는 음식도 선물도 즐겁지 않아요. 어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 아기 상어가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다음 날 아기 상어가 잠에서 깼을 때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야호! 크리스마스가 끝났어! 윌리엄, 레이, 오늘 며칠이지? 12월 26일.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네. 아, 무슨 소리야. 그건 어제였잖아. 우와,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끝났다. 야호! 아기 상어는 활짝 웃으며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는 1년에 딱 하루가 좋다고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무작하게 요정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무작하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모자를 만들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싼 가격에 팔았지요. 하지만 재료값이 점점 비싸져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걸 어쩐다. 재료가 떨어져 더는 못하네. 아름다운 모자 만들고 싶은데. 아휴, 이게 올해 마지막 모자가 되겠네요. 일단 좀 쉬어요. 다음 날 아침, 모자 가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멋진 모자를 만들어 놓았지? 오, 이렇게 멋진 모자라니.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 손님은 많은 돈을 내고 모자를 사갔어요.
제 돈으로 할아버지는 모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샀지요. 덕분에 내일도 모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좋아요. 오, 영감! 여기 좀 봐요. 아니, 누가 또 모자를 만들어 놨잖아.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누군가 자꾸만 멋진 모자를 만들어 놨어요. 반짝반짝 모자가 또 생겨났네. 오늘도 또 산호모자, 조개모자, 배모자까지 우리 선반이 가득 찼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우, 이게 최고다. 최고. 이제 여기서만 사야겠군. 모자가 날개도 친 듯 털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재료 살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모자를 만드는 거지? 오늘 밤에 한번 몰래 지켜보는 게 어때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을 끄고 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와! 우리들은 꼬마 요정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름답게 장식하세 랄랄랄랄랄랄랄라 예쁜 모자 만들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들은 꼬마 요정. 아침이 오고 있어. 그동안 멋진 모자를 만든 건 꼬마 요정들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도운 건 꼬마 요정들이었어. 아유, 고마워라.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요.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껏 요정들의 옷과 모자를 만들었고 밤에 요정들이 다시 와주길 기다렸어요. 어? 이게 뭐지? 여기 아주 작은 옷이 있어. 내 머리에 꼭 맞는 모자도 있는걸. 우리 선물인가 봐. 와, 신난다. 요정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좋아했어요. 기뻐하는 요정들을 보는 모자가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뿌듯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에요. 오늘 밤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오신대요. 누나 상어는 곰인형을 달라고 조르는 편지를 썼대요. 나는요? 비밀이에요. 누나는 벌써 꿈을 꾸나 봐요. 빨리 잠이 들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텐데. 어쩌죠? 잠이 오지 않아요. 어? 무슨 소리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나 봐요. 아니, 이게 왜 안 들어가?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안녕, 올리야. 난 말이야. 오, 산타! 오, 산타! 오, 내 이름은 산타! 오, 산타! 오, 산타! 꿈에 그리던 산타! 우와, 산타 할아버지! 아, 산타 할아버지, 제 선물은요? 우리 올리는 밥도 잘 먹고 방도 잘 치워서 여기 커다란 선물이 어디 갔지? 올리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산타 마을에 같이 가서 직접 선물을 가져오는 건 어떡해? 이렇게 우리는 갑자기 해마가 끌어주는 썰매에 올라타 신비로운 산타 마을로 날아왔어요.
썰매가 멈추자 눈 깜짝할 새 여러 엘프들이 나타나 썰매를 닫고 조이며 해마들을 데려갔어요. 우와, 해마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궁금하니 올리. 그럼 우리 엘프 대장 윌리엄이랑 같이 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오너라. 썰매 끄는 뚜루루뚜루 멋진 해마 뚜루루뚜루 편히 쉬는 뚜루루뚜루 따뜻한 마을 아이들의 뚜루루뚜루 소원 편지 뚜루루뚜루 모여있는 뚜루루뚜루 따뜻한 마을 대장님과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 드디어 모든 선물들이 모여있는 선물 포장소에 도착했어요. 대장님, 얘들아,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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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1년 동안 친구들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잤는지 또 속상할 때 또박또박 기분을 이야기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선물을 정해주는 기계예요. 우와, 저는 뭘 받는다고 나왔어요? 저 진짜 올해 밥도 잘 먹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까지 선물을 알 수 없는... 오랜만에 산타 마을에 온 어린이 손님이니까 특별히 한번 체험해볼까요? 자... 나왔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개빵 젓도놀이잖아!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리 선물을 보게 된 건 절대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해요. 알겠죠? 네. 야하. 그렇게 나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또 한 번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녕. 행복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행복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특별하고 놀라운 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집에 돌아오자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침대에 눕혀주셨어요. 선물은 트리 밑에 두었으니 아침에 누나랑 함께 열어버려 잘 자거라.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나에게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을까요? 사실 어젯밤에 엄청 멋진 꿈을 꿨거든요. 우와, 나 조개빵 점퍼머리 받았다. 누나, 나 어제 산타 할아버지를 진짜로 만나는 꿈 꿨다. 멋지지? 우와, 왜 내 꿈에는 안 오신 거야?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신나는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설레는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흥겨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행복한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메리 뚜루루뚜루 해피 해피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눈이 눈이 조용조용 내려 쌓일 때 산타 할아버지 몹시 춥겠지 내가 신은 작은 양말 빌려줄 테니 부지런히 선물 나눠주어요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